네, 안녕하세요. 포포인트 조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WMI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사용자 PC 아니면 서버의 정보들을 수집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자나 이제 그룹 정보들, 여러분들이 뭐 사용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그 사용자가 포함되어 있는 그룹 정보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등록되어 있는 어떤 서비스 같은 경우나 여러분들이 OS가 시작할 때 자동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작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보들을 이제 획득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정보들을 획득하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좀 많이 이제 IT 보안 쪽에서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일 실무에서 많이 이런 정보들을 얻어가야 하는 부분들은 어디냐면은 주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그런 취약점 진단 가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인프라 보안 진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안 활동 중에서는 제일 큰것 중에 하나죠. 어떤 서버 같은 경우나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네트워크 장비나 개인 PC들, 그런 인프라들에 대해서 보안들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용자 관리, 요 가이드 같은 경우는 한 700페이지 넘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그 안에 윈도우즈 서버 쪽에 보시면은 사용자 관리, 계정 관리, 서비스 관리 등 여러 가지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사용자나 이제 계정 관리 아니면 서비스 관리 그 안에는 이제 계정들이 어떻게 임계치가 설정되어 있냐, 아니면 이제 뭐 화면 보기들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수집할 때 사람이 이게 점검하는 사람이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는 자동 스크립트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을 결과값들을 판단하는 그런 것들도 자동으로 다 해내는, 예, 그런 솔루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컨설턴트도 웬만큼 그런 것들을 좀 자동화를 해놓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이제 수집을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파워쉘 같은 경우나 배치 스크립트를 많이 사용한다. 우리가 bat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이 배치 스크립트인데, 요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리눅스 같은 경우는 쉘 스크립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요것을 이제 오늘은 파이썬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정보들을 수집하다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파워쉘이라고 하는 거하고 좀 비교를 한번 나중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정보들을 또 어느 때 이제 수정을 하냐. 우리가 침해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침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의 포렌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술 안에서 이거 공격자가 어떤 사용자들을 신규로 이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를 등록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시작 프로그램에다가 어떤 악의적인 악성 코드들을 심어 넣고 계속적으로 실행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악의적인 행위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낼 때도 하나씩 보면은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사용하는 기술들은 어차피 똑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휘발성 정보나 비휘발성 정보냐, 이런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동작을 시키는데, 사실 요거는 기술적으로 동일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냐라고 하는 것들이 좀 다른 것이고, 얼마나 더 자세한 정보들을 항목에서 수집을 하냐,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포렌식 침해 사고 분석을 할때더 많은 정보들을 수정할 수밖에 없죠. 여기는 어떤 그 파일, 시스템 정보들 같은 경우나 네트워크나 아니면 메모리 분석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더또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정보들을 이제 간단한 것들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즈에서 정보들을 수집할 때 사용하고 있는 라이버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WMI라고 하는 이제 라이버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WMI를 PIP 인스톨을 이용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C라고 하는 걸로 WMI 함수를 사용한다고 저희가 선언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안에 win32라고 하는 이런 함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WMI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하나만 하더라도 분수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책한권 정도 수준일 정도로 많은 것들을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인데, 보통 이것을 통해 가지고 만약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통해서 윈도우즈의 어떤 정보들을 획득한다거나 제어를 한다거나
이게 서비스도 제어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때는 이제 WMI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즈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이제 WMI를 이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 WMI 것은 윈도우즈의 그런 매니저,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이고요. 기본 내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in32 언더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렇게 함수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 안에 이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정보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은 네이밍 정보, 버전 정보, 그 다음에 피처도 빌드 넘버 정보들이나 이런 간단한 오퍼레이팅 우리가 OS 버전의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어떤 정보들을 가져오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는 그런 정보들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OS 버전, 저는 현재 11 홈 버전들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빌드 버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WMI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후에 좀 다루도록 할 건데, 이제 패치 정보들, 이게 패치 정보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보안 쪽에서 이게 최신 버전으로 패치가 되어 있냐, 아니면 이제 특정한 취약점들이 있는데 그 취약점과 연계를 해서 이런 패치가 안 되어 있으면 위험하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인프라 보안 진단 항목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패치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포고문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 사례를 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디스크의 정보들이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자주 보지는 않은데,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는 또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악성 코드가 이제 디스크를 할당을 꽉 채워가지고 못 쓰게 하는 예전에 그러한 형태의 악성 코드들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랜섬웨어가 이제 감염되다 보면은 또 이제 불필요하게 굉장히 많은 용량들이 늘어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디스크 드라이버 정보들을 확인하게 되는 건데, 그때는 Win32 언더바 디스크 드라이브라거나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도 이제 다큐멘트를 보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식 다큐멘트를 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코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화면을 보시고 나중에 한번 코딩을 실습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지컬 디스크라고 하는 것들로 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델, 그 다음에 시리얼 넘버, 이건 좀 살짝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이즈, 인터페이스 타입 같은 경우나 이런 정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디스크에 대해서 파티션에서 할당되어 있는 것들을 또 다시 파티션별로, 그 다음에 이제 로지컬 디스크의 정보들을 가져서 한 단계별로 이렇게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 드라이브, 뭐 D 드라이브, 이렇게 해서 거기에도 논리적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비어있는 프리 스페이스 정보들까지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도 한번 제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실습을 안 하신다면은 간접적으로라도, 아, 이게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 그런 것들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꼭 파이썬만을 가지고 정보들을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파워쉘도 이런 것들 정보들을 획득하는데 유용한 그런 스크립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파워쉘이 사실 실무에서는 더 많이 사용을 한다. 왜 그러냐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들이 설치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파이썬들을 exe 파일, 어떤 실행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파워쉘이라고 하는 것들은 윈도우즈에 현재는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윈도우즈에서 굉장히 많이 밀어주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그러한 CMD로 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파워쉘로 다 많이 전환을 하고 있다. 그리고 파워쉘 자체가 액티브 디렉터리나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또 이제 중앙으로 이렇게 제어를 할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에는 이제 파워쉘을 좀 많이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파이썬으로 제가 많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이즈, 우리가 디스크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각각의 드라이브들을 이렇게 쭉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래쪽에 쭉 보시면은 뭐 D 드라이브, 저는 SSD를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쭉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사용자 정보들을 가져오는 그런 함수이죠. 사용자 정보는 Win32 언더바 유저 어카운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4개의 정보들만 이제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용자의 네임 정보들, 그다음 도메인 SID 정보 같은 게 어카운트 타입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요 사용자 검증서는 이제 침해 사고 분석을 할때 여러분들이 이제 의심되는 어떤 어카운트나 정보들이 만약 추가가 됐다거나 아니면 내가 삭제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뭔가 삭제되었다 이런 의심되는 흔적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특히 이제 침해 사고가 발생을 하고 난뒤 어떤 악의적인 사용자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계정 정보나 그런 것들을 생성을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실행을 하면은 이제 아래 같이 나옵니다. 그 윈도우즈가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로 해서 사용한 그런 계정들도 있고요. 그다음 게스트 같은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죠. 그래서 게스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디세이블로 다 활성화를 이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계정이 어드민스테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거 계정이 있고, 그 다음 중간에 제가 테스트로 이제 해커라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생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정들이 이제 나오면은 의심이 되어야겠죠. 물론 해커라고 하는 이름으로 생성하진 않겠죠. 이제 다른 이름인데,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Win32 언더바 유저 어카운트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것들은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서 포함되어 있는 그룹 정보들. 이게 그룹이라고 하는 것들은 윈도우즈는 이제 그룹으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퍼레이팅 용도이냐, 관리자 용도이냐, 아니면은 그런 모니터링 용도이냐, 이런 권한들이 이제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 안에요. 그래서 우리가 풀 어플리케이션들을 실행을 할때 보통 이제 로그인하는 것들은 거의 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할때 그렇게 큰 어려움들이 없는데 가끔씩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한다 해가지고 시스템 권한이죠. 그 위에보다 이제 시스템 권한을 할 것이냐 물어보면 그거를 이제 권한들을 확인을 해야만이 얘가 실행되는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마다 이제 권한들이 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그룹에 이제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자나 추가를 하고 난 뒤에도 그거를 그룹에다가 매칭을 시켜줘야만이 그 권한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불필요하게 이제 오퍼레이팅을 용으로 외부 업체용으로만 만들었는데 그 사용자가 갑자기 관리자 권한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 실제 사용자가 지워졌는가 아니면 이제 그 그룹의 권한들이 빠져 있는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보안 활동의 인프라 보안 진단에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은 요거는 이제 각각 그룹에 어떤 사용자들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가 뭐 이런 정보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CMD를 이용해 가지고 이 명령어들도 사실 한줄 정도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로컬 그룹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파이썬을 이용해가지고 프로그램 한다면은 요 함수들을 사용해가지고 정보들을 더 상세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드민스테이터하고 관련된 거, 유저스라고 하는 것에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드민스테이터가 아마 제일 상단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드민스테이터 같은 경우는 제거 계정하고 그 다음 기본적인 어드민스테이터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획득할 수가 있고요. 이것보다 더 많은 이제 정보들이 있어요. 앞으로 그 관련된 함수들이 있는데 요거는 하나씩 하나씩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할 거이고, 후에는 이제 파워쉘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런 정보들은 또 파워쉘로는 어떻게 가져올 수가 있는가, 또 이것들을 어떻게 자동화해서 우리가 스크립트를 가져올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